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박준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장을 지킨 촛불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탄핵 대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언론사를 탄압하고 촛불 행동을 압수수색하고 지난주엔 집회에 경찰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국힘당과 조중동 극우단체들이 총동원되어 이재명 구속을 부르짖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 정도면 입틀막에 공안 탄압, 야당 탄압으로 국민과 전쟁하겠다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럴수록 더 빨리 몰락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입니다.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응징합시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현역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쥐새끼처럼 몰래 보냈습니다. 군인이 외국의 전쟁터에 나가면 그게 파병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앞으로 군인들을 계속 더 보내겠답니다.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참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군이 참전해서 피해를 입으면 우크라이나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자, 북한에 보복 공격을 하자,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독도를 지웠습니다.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를 앉혔습니다. 이제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은 임기 내내 기시다 바이든만 만나면 애완견처럼 꼬리를 흔들고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기시다를 12번이나 만났고 바이든을 만나기 위해 전 세계를 쫓아다녔습니다. 국민은 발 아래로 보면서 미국, 일본은 상전으로 모십니다. 외세는 굴종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 이게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독재자는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독재자 윤석열을 타도하자! 촛불 시민 여러분, 지금 11월, 12월이 가장 위험합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윤석열이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턱 밑까지 탄핵의 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전쟁과 계엄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윤건희 일당 지금 탄핵 공포에 질려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봐야 소용없습니다. 압도적 탄핵 민심이 전쟁 세력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입니다. 국민주권당은 국민을 믿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전쟁 방지, 평화를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이 주권이고 평화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해서 검찰 독재, 친일 적폐, 전쟁 세력을 모조리 일망 타진합시다! 우리는 거국에 승리합니다.
범국민 촛불항쟁으로 국민인 나라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시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 폭주, 국민 탄압,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감사합니다.